김설현 씨와 임시완 씨에게 좀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름이처럼 1년 동안 좀 인생 파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건 드라마랑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요리를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게제 버킷리스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요리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굉장히 자신 있게 요리를 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요리한 거야, 맛있게 먹어라고 자신 있게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리에도 되게 분야가 많잖아요. 뭐 한식일 수도 있고 뭐 양식 중식 많은데 좋아하는 파트가 있을까요? 저는 한식을 제일 좋아하고 한식을 제일 못합니다. 아,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게 요리다. 네. 그리고 우리 임시완 씨의 버킷리스트 한번. 저는 시간이 난다면 일단 여기 우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촬영장 중에 한 군데였던 남해 같이 바다가 예쁜 곳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버스킹 같은 거를 하면서 유유자적 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언제쯤 실현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곳곳에서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정처 없이. 네. 두 분의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신기합니다. 감독님 버킷리스트.